안녕하세요, 홍한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시계를 보면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오사카 성을 풍신수길, 가토기요마사, 구로다 칸베 세 사람이 아마 뭐 설계를 하는데 아마 치시 정도 했을 거고, 실제로 그 기술자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했을 것이다. 그래서 기단보, 오사카 성의 성벽, 그 밑에 기단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 백제 출신의 기술자 집단인 혈태중이라는 집단이 했다는 게 이제 확실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본 건물인 이 성은 누가 졌냐? 예,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의 도록입니다. 그래서 이 도록의 첫 장에 보면 공고 이즘이라고 써 있고요. 이첫 장면에 그 공고이즘이라는 그걸 만든 이 회사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창업은 서기 578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죠. 제가 이 금강조 이 회장님한테 인터뷰를 요청을 해갖고 인터뷰를 16일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아예 그 출퇴근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사실은 그 제가 쓴 오사카 상인들이라는 책에 조금 소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일반 분들이 이제 좀 알게 되셔서 그 책을 읽어본 분들은 이제 이 공고구미, 소위 금강조라는 이 회사가 오사카 사천왕사라는 절에 바로 절 앞에 바로 있는데 거기 가서 뭐 사진도 찍고 블로그에 올리시고 그러던데. 바로 이 금강조란 집안은 일본 성덕태자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백제 부여에서 일본으로 오사카를 건너가서 사천왕사라는 절을 578년에 건너가서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93년에 사천왕사라는 절이 완공이 되는데 이 절은 사천왕사 왔소 왔소 하는 그 맞슬이가 있습니다. 그 왔소 왔소 이 말은 백제에서 우리가 왔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바로 그 왔소 맞슬이로 유명한 바로 그 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천왕사라는 절을 578년에 건너가서 지은 집단은 바로 백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안에 들어가면 사천왕사에 그 백제 출신의 네 명의 기술자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금강조의 일대 조상입니다. 일대 조상 이름은 버들류씨 유중광. 이 양반이 이제 사천왕사를 다 짓고 나서 그뭐 엄청나게 큰 절이니까 짓는데 뭐한 십몇 년 걸린 거죠. 그리고 한반도 고향인 부여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성덕태자가 일본은 지진, 낙뢰, 화재 이런 게 많은 나라인데 이 절의 구조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넌데 네가 백제로 돌아가 버리면 유사시에 이 절을 보수하고 복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여기 남아서 대대손손이 살면서 이 절을 보수 관리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연봉을 줬습니다. 그 관리한 대가로서. 그래서 연봉을 받아서 이제 여기 주저앉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지금 39대 사장님인 이 금강 중강 사장님, 그러니까 일대 조상으로부터 39대째의 사장님입니다. 바로 이제 이분이 그 사장님이신데 이 사장님하고 인터뷰한 도중에 금강조가 지금 대표작은 사천왕사 말고 뭐가 있냐 그랬더니 오사카성이 있다더라. 그래서 오사카성이 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오사카성의 핵심은 역시 대들보공사인데 대들보공사를 우리가 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한숨을 쉬면서 자네가 그 일본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사천왕사만 해도 불이 몇 번이 났는데 우리 집이 사천왕사 지금 바로 앞에 붙어 있다시피 한 건데 옛날에 사천왕사 때큰 절이 불이 나버리면 그 일대가 다 타버리는데 무슨 문서가 남아있겠나. 다만 사회 세상이 좋아지면서 170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 그 당시에는 이제 사회가 안정되고 일본이 소방 시스템이 발달해서 300년 정도 된 문서는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비서 통해서 갖고 왔는데 막 이만큼씩 두 줄을 갖고 오더라고. 그러나 1590년대의 오사카는
이게 뭐 전쟁하느라고 난리 치고 있을 텐데 다 탔다. 예, 다만 이제 그 이런 건 얘기할 수 있다. 오사카성을 그질때그 풍신 수일이가 그 직접 명령을 했다는 그런 문서는 없는데 사천왕사가 1577년도에 1576년도에 큰 불이 나서 완전히 그 소실된 적이 있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절끼리의 전쟁이 그 당시 있었는데 소위 그 오사카성에 있었던 그 자리에 원래 절이거든요. 이시야마 홍간지라는 절인데 그 이시야마 홍간지를 그 오다노부랑 공격해서 불질러 버리고 그 위에 이제 오사카성이 올라가 이렇게 짓게 되는 건데 그때 그 사천왕사가 불에 타가지고 그 사천왕사가 소실됐는데 1597년이면 풍신수일이가 죽기 1년 전입니다. 그 사천왕사를 다시 원상복구하라고 복원시키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지시를 했냐면 사천왕사를 지을 때이 총책임자는 금강조로 하라 라고 명령을 해서 그 금강조의 이름이 사천왕사의 당시 보수 기록에 적혀 있답니다. 그러면 풍신수길이는 죽기 1년 전에 사천왕사를 다시 지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금강조라는 기술자 집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금강조라는 집단을 알고 있었을까? 물론 금강조는 578년에 왔기 때문에, 뭐, 풍신수가 살았던 시기가 뭐 1580년대인데, 그보다 벌써 1000년 전에 온 집단이죠. 그러니까 뭐 소문이라도 들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 금강조 39대 사장 얘기대로 자기네가 오사카성의 대들보공사를 했기 때문에 풍신수길이가 1883년부터 86년까지 오사카성을 칠때그 기술자 집단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술자 집단이 오사카성을 대들보공사가 핵심이잖아요. 뭐 전통과학에서는 핵심이 대들보죠. 대들보를 잘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금강조의 솜씨를 보고 그로부터 십몇 년 지나서 1597년에 죽기 1년 전에 사천왕사를 복원할 때 금강조가 해야 된다고 지시를 한 것이다 라고 개연성을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조라는 이 회사는 제1대 조상이 그 금강조 측의 얘기에 따르면 부여에 살때 부여의 정림사란 절이 지금 있습니다. 거의 뭐 폐허죠. 탑 하나만 딱 남아있죠. 이 정림사를 설계했다고 이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쇼토쿠 태자가 우리가 절을 지어야 되는데 인류 기술자가 없으니까 좀 불러달라. 그래서 금강조의 1대 조상이 유중강왕이라는 양반을 백제 상왕이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 이제 건축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오사카성은 불에 타서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개인 집의 기록 그래서 어저께 같이 오사카성의 기단부 소위 그 석담을 쌓은 집단은 굿다건설이라는 시가현에 있는 그 건설회사 사장이 14대째 사장이 증언을 해서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오사카성의 본 건물인 그본 건물의 핵심인 대들보 그 대들보를 진다는 것은 그 공사 책임의 공사의 총책임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 그것만 딱 하고 나왔겠냐? 아닐 것이다. 그 전체를 다 설계하는 걸 아마 금강조가 책임졌을 것이다. 또한 금강조가 이미 일대 조상이 사천왕사라는 뭐 오사카성과 못지않은 크기의 그 사찰을 준 경험이 이미 천년 전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막 오사카에서는 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분명히 이 집단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 금강조 사장이 막 이렇게 술집을 그 인터뷰 도중에 저녁 때밥 먹으러 들어가면 그 오사카 사람들 다 쳐다봅니다. 근데 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장님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유튜브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이 금강조 집안을 찍은 제 다큐멘터리를 제가 찍은 게 있습니다. 이게 방송도 되는데 이게 약 55분짜리입니다. 이게 혹시 그 유튜브 정책에 어긋나지 않으면 제가 만든 거니까요. 방송 뭐 KBS에서 했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오사카 성우의 결론. 기단부는 백제서거 넣은 혈태중이라는 백제인 기술자가 했다. 그 다음에 본건물 성은 백제서거 넣은 세계 최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 집단인 금강조 곤고구미 주식회사가 했다는 걸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